안녕하세요. 꽃담당스토리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낮이에요.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이렇게 저희 애들 여기 창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선물을 또 드렸어요. 요즘 애들 드리기 좋은 때인데, 저 요즘은 잘 애들은 안 드리진 않지만은 기존에 드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요새 농장 가는 횟수를 조금 많이 줄이는데도 제가 감은 들고 오기 때문에 많이 횟수를 줄였어요. 아, 잘안 가요, 요즘요. 사실 그런데도 또 여기 보시면 하얀 요걸 또 드렸답니다. 요거 5단이에요, 5단. 여기 요거 5단인데요. 제가 구입처 이제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밑에는 바퀴가 달려있고요. 바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저는 바퀴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막 화분이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안될것 같아서 요걸 하나 또 드렸답니다. 두 개를 드렸어요. 이게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고 댓글을 안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동그란 테이블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달기가, 제가 화분 개수가 1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깥에 거리대도, 이렇게 거리대 나간 애들 보이시죠? 여기 거리대도 있고요. 거리대는 제가 3개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많이 거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이런 애들이 요리 같답니다. 요 앞에 있던 애들이요. 그리고 이쪽에도 밑에도 또 이렇게 있고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애들이 있고요. 또 여기 바깥에 거리대가 또 있어요. 여기요. 거리대도 있고요. 이렇게 또 매달려 있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또 행인들에 매달려 있는 애들도 있답니다. 이번에 제가 구입한 거리대가 요거예요. 하얀색이에요. 저기 검정색하고 똑같은 건데, 요거 이번에는 흰색을 구입했어요. 사실은 저 검정도 제가 흰색을 주문했던 건데 잘못 왔어요. 검정으로. 근데 반품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검정으로 썼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왔네요. 흰색을 똑같은 업체에서 사온 거예요. 이게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많이 올라가고. 1, 2, 3, 4단인데, 위에까지 5단이에요. 저기 5단 위까지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애들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대충 덜 됐어요. 어저께 밤까지 했거든요. 밤까지 해서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은, 제가 이런 이 장을 지금 6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 장만 6개고, 선반이 전부 합해서 10개예요. 조그만 선반도 있고요. 저쪽에 뭐 나무 선반도 있고, 요쪽 이런 선반도 있고 해가지고, 선반만 10개를 쓰고 있답니다. 아침 내내 오늘 지금 하얗 띄워주고 애들, 정리하다가, 정리 다 못했어요. 근데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네요. 하나하나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내가 요거는 모금부티로 알고 들고 왔는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네요? 이게 모금부티가 아닌지. 제가 모금부티가 밑에 또 하나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꽃대도 없이 꽃을 폈는데, 쟤는 좀 달라요. 얘는 약간 하얀, 뽀얀 백분이 있고, 얘는 약간 녹색을 띠고요. 백분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꽃대가 저렇게 높이 올라가네요? 저게 모금뷰티가 아닌지 아니면 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답니다. 얘 너무 예쁘죠? 이렇게 떼글떼글 물이 들었어요. 면도사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면도사가 이렇게 예뻐요. 이거 제가 만든 그 리프만 화분에 심어줬는데, 아, 얘 색감 참 예쁘죠? 이거 시뮬란스도 너무 예쁘고요. 파피스 로즈도 이렇게 빨갛게 예쁘고요. 요거는 애빗이라는 건데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다시야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애빗인데 예쁘네요, 얘도. 저는 처음 키워봐요, 애빗은요. 신종 같아요. 이렇게 또 애들이, 예쁜 애들이 많답니다. 선반 정리를 아직 밤늦게까지 했어요. 이거 다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없었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애들이 도와줘서 선반 정리를 이렇게 했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선반이 6개가 있어요. 이런 선반이 있고요. 또 여기 또 에어컨 실외기 위에 또 이렇게 제가 잔뜩 올려놨답니다. 여기 나무 선반 예전부터 쓰던 거 나무 선반도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고요. 또 여긴 테이블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창문이 보이시죠? 창문이 제가 제 방인데 제 방에서 문을 열면 여기가 다 보인답니다. 제가 이 식물등을 켜놔가지고 조금 빨갛게 보일 거예요 아마. 또 이런 조그만 선반 이런 선반 또 쓰고 있어요. 이런 선반을 제가 세 개를 쓰고 있답니다. 전부 선반만 10개예요. 그 많은 유기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도 선반을 두 개를 더 드리니까는 여유 있게 널널하게 쓸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여기 걸 수 있는 것도 다 걸었고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예쁜 애들이 또 이거 콩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요만한 화분이거든요. 요거 콩란이에요, 진짜. 요런 화분에 이렇게 늘어졌답니다. 또 많이 끊었어요, 제가 얘. 끊어가지고 딴 데다가 요거는 방울복랑금 제가 어저께 적심했거든요. 땡강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렇게. 얘 한 2년 키운 앤데요. 여기 이제 자른 애가 여기 있답니다. 어저께 제가 큰맘 먹고 적심했어요. 아우 손 떨리더라고요. 방울 먹는 거 저거 제가 2년 전에 35,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컸어요. 크기는 제가 방울 먹는 거 두 개인데 제하고 또 하나는 바깥에 나가 있답니다. 이렇게 맵이나가 또 이렇게 탑을 쌓듯이 아주 자구를 달았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 아메치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애들이 많답니다. 이건 빨간 화분에 있는 거 피치센 크림이요. 이런 애들이요. 여기는 몬로입니다. 몬로가 이렇게 제가 꽃대를 잘라주는데 얘는 사실 저기 높은 선반에 있던 애거든요. 너무 높아가지고 팔이 안 닿아서 잘라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예쁘게 아 예쁘네요. 그래서 꽃 이왕 안 잘라주고 꽃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또 버거연이 또 이렇게 있고요. 버거연 옆에 제가 콩란을 꽂아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있고 바스켓 거리대예요. 저거는 옛날에 관엽식물을 키우던 거리대인데 제가 그 안에다 화분을 놓았답니다. 여기는 제 조그만 일자리 만드는 밭이 있고요. 이 밭도 흙을 조금 더 채워서 제가 다시 손을 한번 봐주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또 예쁜 애들 또 여기 꼬마꼬마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 맵이나 금도 화분을 큰 화분에서 작은 화분으로 갈아주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잘 자라요. 큰 화분이나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이게 제가 1년 이상 키운 건데도 안 자라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조그만 분에 들어와가지고 상태가 좋아지네요. 확실히 화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원전복랑금 요거 호전무금도 있고요. 소송록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여기는 에케마리아 너무 예쁘죠. 색깔 너무 예쁘죠. 에케마리아가 이런 데가 있고요. 여기는 러블리로스요. 러블리로스가 있고요. 이것도 러블리로스가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답니다. 발디가 있고요. 요거는 아메치스가 이렇게 떼글떼글 있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요거는 도테랑이 이렇게 또 있고요. 옆에는 티피가 있고요. 요거 어메이징 그레스예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스인데 너무 예뻐요.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것도 티피가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답니다. 요거는 온슬로인가요? 온슬로가 있고 여기는 요술꽃인데 꽃이 다 졌네요. 노란 꽃을 매치를 보여주더니 꽃이 상당히 오래 갔었거든요. 꽃이 져버렸네요. 여기 염자금 한번 보세요. 노랗게 물들었죠.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저희 염자가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답니다. 여기는 청옥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도 자구를 많이 키웠어요. 지금 이 들어왔는데 지금 3두가 됐어요. 원숭이 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답니다.
저쪽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 거리대가 또 있고요. 여기 거리대 바깥에도 또 애들이 있어요. 제가 쉬어보니까 하분기수를 쉬다가 1000개까지 쉬다가 못 쉬었어요. 그래서 더는 안 늘리려고 무진장 애를 참고 있습니다. 물을 주면은 아침부터 진짜 오후 한 5, 6시 돼야 끝나요. 7시부터 시작을 해도 이렇게 너무 많아서 여기는 화분을 지금 어저께 드린 화분이라 정리가 아직 덜 됐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햇빛이 약간 좀 덜 드는 쪽이라 통풍은 잘 되거든요. 이렇게 또 수연도 이렇게 있고 저 오팔리나도 이거 제가 이거 한 3년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모란장에서 저거 1,000원인가 500원인가 주고 사온 것 같아요. 사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웠답니다. 진짜 크죠? 이거 큰 화분이거든요. 큰 화분에 이렇게 대품으로 키웠어요. 제가 목대도 상당히 굵고요. 저 한번 보세요. 목대도 굵고 저거 1,0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 사온 거예요. 제가 이런 애들 여기도 식물등을 켜주고 있어요. 이쪽에도 식물등을 켜주고 있고 여기 쪽에는 통풍이 비교적 좀 잘 되는데 햇빛은 잘 안 드는 쪽이에요. 그래도 우리 집 창들 이렇게 빨갛게 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보세요. 빨간 빛이죠. 햇빛이 안 드는 거에 비해서는 하루에 한 3시간 그 정도 들어요. 한 3시간 정도 드는 것 같아요. 3-4시간 드는 것 같아요. 근데도 물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고 있답니다. 여기는 창들을 주로 제가 이제 이쪽에도 많이 많았고요. 이제 저쪽에는 이제 국민다육이들을 많이. 여기는 또 콩분 테이블이에요. 저희 콩분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제가 콩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이번에 드린 애예요. 이번에 드린 애인데 요걸 흑조라 그러더라고요. 요거 정수화분에 제가 심어놨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흑조 색깔 자체가 까만해요. 요거는 사라히메. 사라히메. 요거는 주황색 화분은 사라히메고요. 요거는 어메이징이고요. 요거 핑크는 핑크한 거는 어메이징이고요. 이렇게 또 화이트 그린이가 분지를 얘도 처음에 조그만 들어왔는데 분지가 많이 커졌어요. 저기 또 석연화가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 거리대에서 햇빛을 애들이 잘 받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희 베란다 한번 점검하면서 새로 드린 요거 장이요. 요 장하고 요걸 한번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4단이에요. 위에까지 하면 5단인데 굉장히 탄탄하고 이 자재가 굉장히 튼튼해요. 가격 대비해 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에 흰색도 있고요. 요거 검정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검정은 예전에 드린 거고 흰색은 이번에 드렸어요. 저거 검정도 같은 제품이랍니다. 튼튼해서 쓰기 좋고 비교적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간격도 다육이 키우기에 적당한 간격이에요. 너무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요거 조립하는 게 조금 좀 까다롭긴 하지만은 남자분이 계시면은 남자분한테 부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아이들이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신랑하고 같이 해줬답니다.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예쁜 애들 보면서 베란다 한번 달라진 베란다 모습 한번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정리는 아직 다 안 됐지만은 그래도 대충은 했거든요. 옛말에 그 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육이 사면 화분 사고 화분 사면 선반 산다더니 제가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 사람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